하나가 오케이 됐다. 자, 물탄성 빨리 깨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만렙이 풀려가지고 템을 전부 적으래. 야, 이건 너무 쉽다. 메일 왔다. 메일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 때의 만렙 던전이죠. 여기가 불탄성. 여기서 템파면 안 돼. 저는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자, 합니다. 추적자, 아, 추적자 둘이네. 자, 그럼 1번 극딜이겠지. 자, 갑니다. 아, 내가 레벨이 제일 높냐, 여기서. 야, 이 3번이 왜 풀렸지? 네. 오메! 아, 죽었다! 아, 뭐니? 벌써 죽었어. 아, 이거 필요 없어. 자, 갑시다. 여기서 일단 이거 써버려야지. 3번 방울. 아, 그리고 3번 방울 누가 터트렸어? 한번 죽어도 좀 창피한데요? 네. 하여튼, 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시작하자마자 죽어가지고. 갑니다. 부끄럽네요. 하늘에 뵙기가 잘했지. 예, 하고 왔어요. 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죽 옷, 가죽 옷만. 자, 고고.
나중에 무역 가면 운전만 해드릴게요. 아유, 그래요. 고맙다. 일단 하늘이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템, 다 쓰라면은, 그냥 기억난 대로 다 써, 템. 그리고 따져, 유료 게임인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따져. 저기서 힐러가 어글 먹어서 제가 어글을 뺏으려고 했는데 오셨어. 자, 무빙샷 어글을 뺏어왔습니다. 나. 백금님은 레벨 어때 이제? 레벨 어느 정도? 가죠? 필요 없어요. 활쟁이는 하지 마세요. 내가 활쟁이 하는데 되게 애매해. 천한테도 찍혀요. 천한테도 찍혀서 보통 게임이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식으로 가죽은 천을 찍고 천은 판금을 찍고 판금은 다시 가죽을 찍죠. 그죠? 네, 이거는 천도 가죽 찍고요. 판금도 가죽 찍고요. 그러더라고. 난이도가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판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제도 말하고 그저께도 말하는데, 오픈베타 시작할 때 가죽, 이게, 화려한 너프 됐대요. 좋아서. 너무 너프 시켰나봐. 그죠? 들탱도 있지. 왜 없어요? 전사. 포식자도 들탱 아니야? 포식자가 딜로 딜 쓰는 서브탱 아니야? 서브탱? 많이 하던데. 광전사는 딜러죠, 딜러. 근접 격투죠. 네, 스킬도 많죠. 많이 안 찍은 건데도 스킬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 솔직히 바꾸세요. 저도 이따가 방종하면은 비밀번호 이거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요즘 해킹이 심해서. 1번 극딜, 1번. 원딜러 아까 들어 볼게. 그거 아니죠. 아, 이거 터트리면 어떡하니? 터트렸어요. 원래는. 방울로 가뒀는데 터뜨렸어. 제가 너무 때렸습니다. 살리는 필요 없어. 랩업은 치워요. 만렙 1등으로 만렙 찍은 사람이 32시간 만에 만렙을 찍었다네. 40 그때 40이 만렙일 때.
60개월 정확하게? 어. 어, 내가 그럼 없다. 너무, 너무 좋다. 사서 가봐. 입찰할까? 한번? 배 레인보우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그거 쓰셨잖아요. 다 이제 쓰셨잖아. 기념으로. 저는 그 보통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우, 뭐야. 야, 야, 어우. 넘어졌어. 그거 잡으면은 그 시체 위에 올라가서 스자타나 꼭 해놔 기념으로. 스자타 딱 서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한 채팅 하나 훗 이거 한번 쳐주고요. 꼭 스자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막 홈페이지 올리고 그러면은 애들 멘붕 간다. 진짜. 그거 막 스페셜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길들을 잡았다 그러면 레인보우 스페셜 막 이러면서 어, 이렇게 막, 그걸 얘기하면 좀 재밌어요. 저격은 당하겠죠, 당연히. 어글 끄는 거죠, 어글. 광역 어그로 먹는 거죠, 광역 어그로. 광역 어그로 먹는 거죠, 그러면. 어, 야, 야, 야. 도망가야지. 어? 어. 이게 통이 터져가지고. 유저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저가요 그 갈려 있어요. 동대륙 서대륙으로 갈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륙이 틀리면은 무조건 픽해야 돼요. 뭐 와우나 아이오처럼. 네, 그렇습니다. 같은 대륙끼리는 어 가보 어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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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반지 입찰 다 입찰했다. 어 황금의 반지. 오 어라 헛 제가 갑옷을 잠시만요. 감사 감사. 아키가 와우나 아이온보다 재밌나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와우나 아이온은 안 해봐가지고 유명한 게임은 거의 안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했던 MMORPG 중에서 뭐 이렇게 나쁘, 재밌는 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목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레벨업하고 그런 다음에, 무역도 하고, 집도 짓고 막 이래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래, 재밌는 거 아니야? 이거, 소환수 갑옷 이거 차면은 바로 그건가? 아, 30이구나, 레벨. 착용하면 귀속인가? 얘 레벨업 해갖고 사자 레벨업해서 채워야겠다. 한번 제가 물방 방울 할게요. 됐다. 어, 유료 게임이면은 그 복구 해줘야 돼요. 어, 근데 복구 안 해주네. 어? 뭐 해주는 거 아니고, 왜 그럴까? 위로인데, 그 오픈베타면은 무료니까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유료 됐는데 해줘야죠. 400억 들여서 했는데, 그 400억 들여서 만들었다구만. 응, 가는구만. 룩? 아, 룩은, 이거, 룩은 별로 안 이뻐. 룩은 그 막 아이온이나 뭐 이런 것처럼, 룩을 막 그런 정도의 게임은 아니고 좀 북미 스타일.
가십 찍고 쾌속정 만들고 무역 선지로. 아우 저런 틀림. 아이고 당나귀 패러도 버렸어. 나쁜 놈이구만. 당나귀는 진짜 필요한데. 내가 3번이지. 아, 저거 터뜨리면 어떡해. 자꾸 터뜨리네. 방울 넣는 거를. 내가 억울한 거 같잖아. 해킹당어 장사로 190골드 벌고 팔고 정리. 아 그래요? 장사 뭐? 현금 필요 없는데. 오 현금. 아 케이지 때문에 주식 망했다. 리니지 뭐 주식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망했다기보다 좀 떨어진 거죠 그죠? 레오야, 그 랜디오님처럼 배 훔쳐봐. 배 훔치는 것도 재밌어. 은신 타고 가가지고 막 배 훔치는 거 재밌어요. 뭐죠? 잘했다. 배 훔치는 거, 아 랜디오님 배 훔치는 거에 빠졌어. 아, 또 누가 터뜨렸어. 어, 크리스님, 배선 두 개로 팬날 감사합니다. 잠깐 채워 감사합니다. 아, 18개를. 감사합니다. 먹방 끝났는데? 방으로 자꾸 누가 터뜨렸는데. 내가 말해봐야 뭐 잔소리 같아서 말 안 해야지. 암석을 사서 제 숙제로 만드는 4골드 정도 벌어서 그걸로 돈 벌었었는데. 아 그래요? 광산 가니까 광 되게 많던데. 특히나 그 새벽때 한 바퀴 돌면은 꽤 모이던데. 새벽에는 광 켠 사람이 없죠.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해피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 해피머니라도 감사하네. 아 가죽 신발 많아. 안 먹어. 튀어 튀어. 터트리면 안 돼. 방울 방울 터트리면 안 돼. 야야야 오. 아 시야를 가렸네. 누가 이거 어그로 끌었어?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아 누구니? 아 저 가족입니다. 아 추적자야 추적자. 아 옆에 애들 났어 누가? 아, 네.
뭐야? 여기까지 왔어? 아, 돌아왔네. 초기 났네. 나무가지 처음부터. 그림자검은 그 추적자가 환술이고요. 사명 야성 환술이고, 그림자검이 사명 야성 의지인가? 그림자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림자로 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 중간에 한명 나갔어. 추적자 한명 나갔어요, 추적자. 아, 어이가 없네. 중간에 나갔어. 아, 양아치네요. 나가면 나간다고 말이라도 하는 거야. 나가버렸어. 아, 누가 편지 뭐였지? 편지 봐야 되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탁 떠있는 거. 아. 이렇게 떠서 쏘면은 누가 쏘는지 모르더라. 어디서 쏘는지 몰라. 싹 뒤로 와가지고. 모르고 그냥 죽어, 그냥. 도망가서 죽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2분짜리에요, 딜레이가 2분. 게다가 거리도 7m인가 늘어나고, 그 데미지 30%. 그러니까 떤 다음에 집중 사격에, 고정 사격에 요거 뭐냐, 표식. 요거랑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한 다음에, 그냥 연사만 쓰면 바로 죽더라고. 나중에 딴 게임이나 같이, 아, 이거 아케이지 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맞아, 그 해킹 나가면 별로 할 마음이 안 드는 건 맞죠. 근데 제일 좋습니다. 아, 그 하늘의 길잡이에, 길잡이 하느라. 길잡이 좋더라. 집 어딨죠? 아,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일단 이거 불탄선 깨고 얘기해봅시다, 한번. 어허. 만렙 전사가 왔네. 야, 좋았어. 탱이 둘이야, 전사 둘. 좋았어. 그냥 각자 할까? 아, 어디 모여서 하고 싶은데. 모여서 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뭐지?
모래톱 있잖아요. 여기 어디야? 휴양지 김모래톱. 여기 진짜 좋은데, 나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전쟁 그 분쟁 지역이라. 여기 진짜 좋은데, 분쟁 지역이라서 모래톱. 이게 막 분쟁적이나 집을 지으면은 그 절앱들이 못해. 절앱들이, 그죠? 절앱들이 못해가지고. 집은 그냥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아직은 크게 좋은 거 없고 그냥 꾸미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만족이야. 뭐 안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다는데, 뭐 만지는 거도 있다는데, 만드는 거. 네, 자기 만족이에요. 뭐 제작대가 있다는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나중에 그 기사 보니까는 그 업데이트 할 거래. 뭐 집을 지었을 때뭐 그런 이점들 있잖아요. 더 많이 추가할 거래요. 그리고 그 기사, 마케이지 기사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지금의 범선은 속도도 느리고 날트를 타고 그 진입하기 쉬워서, 그래서 이제 범선 그거에 대한 날틀로 침투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연구 중이래요. 그러면서 일단은 소형 범선 하나 만든대. 제가 또 중요해? 나중에. 제작은 돈이 아무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몰랐네. 잡았네. 아, 그래요? 아, 제가 또 필수요? 그럼 집. 아, 그래요? 몰랐네. 내가 잘 몰랐구나. 잘못 알았구나. 제작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난 아무 데서나 제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하늘이 들어가. 좋은 밤. 너 멀어? 아, 집에서만 설치할 수. 아, 그런 게 있어요? 몰랐네. 2번이 높게는. 또 입차.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그냥 눌렀는데 내가 먹었어. 사실 필요 없는데. 투구랑 뭐냐? 어허. 갑옷 투구 좋았어.
사명의 사명의 그 있죠. 어 뭐야? 오, 오 큰일 났다. 왜 나한테 와? 너 먼저라 이제. 어 방금 말하다 죽을 뻔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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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되는데 노란 거. 이거 안 피하면 원큐 원큐 다이라. 나가. 그래. 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어, 나 왜 죽었지? 어, 나 뭐해 죽었지? 아, 그 정령에 죽었나 보다. 정령에 죽은, 죽은. 아, 나 정령에 죽었나 보다. 왜 죽었는지는. 아, 저라고 해야 되겠다. 일단 저거 왕 잡고 저라고 올게요. 어, 정령이 자폭하는 거 좋나봐. 아, 아, 또 죽었다. 아, 큰일 났네. 경험치 다 잃었네, 그냥. 스킬트리요? 아, 이따 보여드리겠다. 지금 깨야 돼서. 자, 갑니다. 아, 경험치 다 날아갔네. 나 10%는 채운 것 같은데, 아까. 얘가 이제 쫄을 불의 정령이 나오죠. 불의 정령 얘 딜을 하다 보면 그 불의 정령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게 자폭하는 것 같아요. 불의 정령. 어, 왜 나한테 오니? 어라? 탱이 죽었어요. 탱이. 아, 이 현란한, 현란한 스타야. 예. 자, 그럼 이쪽으로 들어볼까, 한번? 어, 야, 나 도와줘! 나 이동 속도, 이동 속도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떡하니, 이거.
나 물량 모을 시간도 없어요. 큰일 났다. 물량 모았어. 됐어. 버텼어. 됐다, 나왔어. 예, 죽여다, 예. 어메. 안 죽어져. 어메. 야. 야, 어떡하니? 휴! 나 어떻게 해, 이거? 야. 왜 나야? 살려줘! 아, 죽었다, 아. 아, 죽었어. 죽었어, 이런. 아, 죽었어요. 절해야지. 빨리 가겠습니다. 야, 빨리 뛰어가야지. 아, 나 인던 가서 지금 경험치 다 날렸네. 맞다. 자, 달려가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잡은 것 같아요. 뭐. 더 잡으면 뭐 거의 끝이니까는. 네. 빨리 갑시다. 오우, 뭐 여기까지 와. 잡았다. 잡았어. 예, 어거지 잡았네요. 예. 어거지 잡았어. 천? 네, 천은 뭐 그렇습니다. 요거였네요. 생긴 것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제 막부인데, 아. 나간대.
아, 이거 뭐야. 흑마법사도 지금 나간다는데? 뭐 이래, 사람들이. 어, 뭐야, 시작한 건 뭐야? 너무나 요거 잡고 이제 동대륙 갈 거예요. 동대륙. 저도. 아,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여러분, 채팅창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 닉네임을 가진 흑마법사가요. 저 사람이 자기는 득될 것도 없고 못 깨겠다고 그러면서 휙 나가버렸어. 파티 도중에. 막보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 막보니까는 그냥 가자고. 막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뭐, 못한다고 막. 척살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님이 척살하면은 감옥 가니까는 그냥 같이 파티하지 마세요. 재수 없다고. 생하다 보면, 아니, 보스 잡다 보면. 12시, 9시, 3시에서 몹 나오는데 메인 탱한테 안 가게 두 번째 몹을 안 잡아도 되고요.
숫자네 이거는. 어디 길드길래 저는. 그 길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닉네임은요 요겁니다. 이분하고 하지 마세요 게임. 중간에 휙 나가 그냥 싸가지 없게. 그러니까 처음에 나간 추적자는 그래도 그냥 보스 첫 번째 보스에 나가가지고 뭐 그녀를 그러려냐 했는데. 아, 진짜 싸가지 없네. 우리가 그래도 좋게 말했어. 이제 지금 탱도 두 명이에요. 전사만 두 명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그냥 휙 나가버렸어. 싸가지 없게. 아, 조이님 그래. 하여튼 저 사람하고 게임하지 마. 싸가지 없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힐만 잘 주면 깨지. 딜러들은 솔직히 딜러들은 어글먹을 일이 뭐 메인 탱이 둘이면은 탱이 어글먹으니까 어글먹을 일이 별로 없어. 아까도 나 어글 계속 먹어도 그냥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이러면 되니까는. 나 이쪽으로. 그랬는데 아무튼 아 이거 싸워졌네. 흑마법사요. 나왔다. 그다 하는 말이야. 결국엔 아주 가관이었어. 자기는 템 하나도 못 먹었대. 템 하나도 못 먹고 득될 것도 없어 나가겠다. 나가겠어. 됐다. 다시 안 할 건가? 계속 할 건가? 계속 하는 거니? 다시 나오는 거다. 계속 가네? 됐다.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빨리 깨고 이제 동대로 가야 되는데? 그죠? 아들랑 피하고 그러면 되는데. 넌 나쁜 놈이야 아까 그 사람. 나도 이제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법진 들어가는 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이제는 마법진 들어가는 걸 알아가지고 타이밍
처음에는 갑자기 죽길래 뭔가 했어요. 아 이거 여기서 못 쓰겠다. 마법 정리. 방어력 아까 그거는 다 써버렸구나. 모르겠다. 공격 속도가 25분 동안.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써야지. 이거 좋네. 나온 거야? 아, 나 아니구나. 다행이다. 내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나왔다. 왜 이렇게 안 죽냐? 자, 빨리. 되겠는데 이제 그죠? 이제 또 나올 것 같은데. 어디였어? 이 신의 죽음이라는 분이 탱 진짜 잘하네. 오, 어글이 안 튀었어. 오, 신의 님이. 오, 예, 깼어요. 처음 깼다. 아 가죽. 아, 오케이 가죽이야. 가죽 나왔어. 가죽을. 아 가죽인데. 아 가죽을 입찰했어. 네 고생하셨어요. 아 나 가죽 흉감 때문에 온 건데. 가죽 나왔는데 가죽 입찰했어. 지금 판금 판금에 가죽 먹었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즐 게임들 하세요. 전 동대륙 갈라고요. 아 제작을 해야겠네요. 탈퇴하고 나갈게요. 신의 죽음 이분 되게 잘하네요. 이분이 어디요? 원정대는 없구나. 이런 나가면 되나? F 눌러야 돼? 어휴 추천하고 예. 빨리 고맙고 하여튼 추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동대로 넘어가서 이제 퀘스트를 하겠습니다. 얼굴에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깼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받는 거야? 알려.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아, 절로 마을로 가야 되네? 티차일드 모드로. 그러면은. 됩니다. 이걸 완료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한테 말하는구나. 아, 나 흉가 갖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거 필요 없네. 아, 황금 입찰을 넣어서 가죽에. 너무합니다. 깨버리고. 가죽 나서 신나는데 아주 그냥. 나머지는 참고. 약간 인벤 정리 좀 하고. 이건 뭐지? 수감제 옷을 확인합니다. 아, 퀘스트 보는 거네. 이 사람 왜 옷 홀딱 벗고 있어? 왜? 엘프네? 아, 수감자 하이. 검은 수염 인형 치킨. 잠깐만요, 여기서. 이건 어디야? 로즈엔드 초선 어디야? 아, 여기로 가야 돼 또? 하얀 숲. 모래먼지 마을. 모래먼지 마을 가서. 완료를 받았네요. 여깄다. 옛날에, 아, 그 에이지 오브 코난 더 있어요. 에이지 오브 코난은 완전 그 성인용을 그 타겟으로 만든 게임이라 막, 그, 브라저도 없었어. 막, 가슴이 모였어.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되나? 막 이랬는데. 근데 망했죠. 그죠? 직포터님도 하셨었나봐요, 에이지 오브 코난. 저도 에이지 오브 코난 꽤 했었는데. 그, 목도 잘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 콤보 있었죠, 콤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탁, 무슨 모탈 컴뱃처럼 막, 목 자르는 것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거. 저는 그때 어디지? 1서비였나? 1서비 크롬이었나? 서브 이름 까먹었네. 나 공지 못 봤어. 뭐라 그랬어요, 공지로? 아하, 정답일걸. 뭐야, 아까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에이지 오브 코난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그래픽이나 뭐. 보면은 좀. 수감자의 하이. 이건 뭐, 필요 없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주인의 기운은 어디 있어? 수배 주인 있는 거야. 소환수 뭐 이건 얻었으니까는 이거는 나중에 또 레버 파밍 입히고. 근데 불탄을 뱅글뱅글 도는 건좀 별로예요. 왜? 일단 이해를 못하겠어. 어차피 인더 나오면 또 거기 이제 만렙 던전 돌면 될 텐데. 자, 완료. 다음에 이제 그 어디야?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 상위 인던 돌면 되잖아요. 레버 빨리 하고 오늘 텐데. 증조는 별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동대륙을, 아이고, 나 차, 배가 없는데? 동대륙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역하는 사람 타고 갈까? 나룻배. 맵이 어디로 가야 되죠? 나룻배라도 타고 갈까? 맵이 어디지? 동대 가는 포탈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어디에? 모래톱. 모래톱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동대륙이 어디로 가야지 퀘를 받지? 여기가 이니스텔인가? 동대륙이 어디로 가야지 퀘를 받지?
마리나 어디로 가니까 봤디? 내가 모르겠네. 하리아라 대륙에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동틀역 반도로 가야 되나? 여기는 무역하는 데라서 아닐 것 같고. 김모래톱 황금향구에서 김모래톱 황금향구에서 포탈톱 하는 곳이 꽤 시작일걸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그럼 김모래톱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쾌를 열고 김모래톱으로. 김모래톱의 황금향구 여기서. 자. 자, 갑니다. 헤어룸까지 포탈을 타고 가면 그러네. 아, 이건 내 게 아닌가? 여기서 마린이가 아는데 이거 정확히 마린이가 동대로 갔거든요. 마린이 있나? 마린이 나갔나? 동대륙으로 왔고요. 아 나왔구나. 여긴가 보다. 빨간색이 뭐 있네요. 여기 또 뭐 아 뜬다 뜬다 뜬다. 떴어. 이 근처에 이제 뭐 그 느낌이 뭐 떴는데. 여긴가? 죽일 수 있어 여기서. 내가 보여줄게요. 레인보우다. 여기서 중립가드가 있어도요 죽일 수가 있어요. 나는 패드를 죽여야지. 이동향기 얘 죽여야지. 자 보시면 여기서 이쯤에서 자 이제 줄게요. 뜨고 잡았다. 오케이. 누가 때린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오케이. 농에 잡았어요. 자, 조금부터 또 잡았어, 잡았어. 소환수를 먼저 죽여야 돼요. 왜냐면 돈이 들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요거. 떠오르기라면은 어디서 누가 때렸는지 몰라. 10초 남았네. 목표는 여기 뭐야 레인보우 길드. 아 나 이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어. 이솜? 이솜 예 갑니다. 왔다갔다 하네 지금. 눈치를 챘나? 갑니다. 잡았다. 네, 잡았죠. 경비병이 날 못 쳐요.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어? 아, 경험치 떨어져! 아, 잡았는데 경험치 떨어졌네? 아, 경험치 떨어졌어. 아, 왜 이래? 뭐야, 이거? 아, 이거 패치 났나보다. 아, 경험치 떨어졌어. 아이씨. 아, 엄청 떨어졌네. 잡긴 잡았는데. 떨어졌네. 이제 다시 가서, 예. 네.
메일도 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동대리로 가겠습니다. 떠있으면은 공격 못해가지고 누가 어디서 공격했는지도 몰라요. 어! 어! 어 이거 왜 안돼? 날틀이 왜 안펴져? 어, 예, 세라거든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출첵 감사합니다. 자유도도 발견해야 되는데, 자유도를 갔다가 그거 할까? 동대로 갈까? 어차피 자유도를 가긴 가야 될 텐데. 자, 띵동 가자. 으르렁거리는 섬이 어디죠? 나 몰라가지고. 이게 안 됐어. 어, 랜드님 알아요? 어, 그래요. 어떻게 같이 좀 얻어 탈 수 있을까요? 갈 거면, 안 갈 거면 말고. 나 낑긴 거야, 뭐야? 아, 됐다. 오, 낑긴 줄 알았네. 랜디 언니 갈 거면은 같이 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알아서. 아니면 다음에 하고. 일단은. 여기서 큐를 받고. 큐를 받고. 이건 어디야? 역사. 아, 이제는 로카의 장기말들로 가네. 고대의 수. 로카의 장기말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이니테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가다 죽겠다. 고대의 수 별로 가야 되네?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돌아가야 되네. 시에 좀 중요 같은데 농약이 아, 살렸구나. 어허 이거 쫓아가야지. 네. 다 들릴 거예요. 가는 길 아닌가? 여기가? 동대륙 가는 길 아닌가? 여기서 한번 있어 볼까?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볼까? 있다가 뭐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눈치 깠나? 뒤로 가는데 이거 뺏어서 가야겠다. 눈치챈 것 같은데? 아닌가? 가자!
가자! 아이고, 아, 걸렸네.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아, 이런. 예.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걸로. 예. 아, 이런. 속상하네요. 죽여버려야지, 그냥. 어딜 갈라 그래? 온다. 어허, 오네, 이거. 미쳤나봐. 어, 날아가. 너무 많이 온다. 어, 날아가. 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너무 많이 온다, 야.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어. 아,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예, 그, 세 달 결제, 세 달. 아, 한 명 오면은. 아, 경험치는 많이 늘었네요. 무역 쪽에 있다가. 이거 빨간 거를 타면 갈 수 있는 건가? 빨간 거는 뭐지? 일단은 가볼게요. 빨간 게 뭐지, 이거? 빨간 표시가? 여기로 가면 이게 포탈로 갈 수 있는가, 한 번에? 배 타고 가야 되나? 위로 가볼까요? 일단은 빨간색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고. 어, 풍경은 뭐 좋죠. 가보고 저기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냥 나룻배를 타던데. 아, 바로 동대륙 포탈이에요? 아, 그럼 배 타고 갈 필요 없겠네. 어, 그래, 랜디오님 그럼 이따가 같이 이제 그거 가요. 그거 어디냐, 같이 그 자유도랑 으르렁 삼 찾으러 가요. 바로 가요, 로카로? 좋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는 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포탈이 아니라 그냥 배 타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아, 한 명 공격했더니 막 개떼도 개떼 같이 몰려가지고 그냥. 예. 그럼 포탈을 타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배. 배 뺏을 거 있나 좀 보고. 나마스테라는, 예, 여기 원정대에서 왔네요. 무역하러. 이것도 무역 못하게 해야지. 뭐야? 어이, 우리 장군 왜? 아, 왜 또? 아. 나 치지도 못했네. 아까 걔네들. 알았어. 자. 한번더 가볼까? 아, 이거 이러다 게임 못하는 거 아니야, 또? 한번 더. 아, 이거 뛰어내는데 바로 그냥. 여기 저기죠? 어. 한번 더 가볼게요. 예. 일단 저 등대 내려, 등대 내려서 가야겠어요. 어. 아, 이거 뭐야, 특별한테. 어, 맞아. 그건 안 좋아요. 물에 떨어져도 데미지를 봐요. 아우, 저 지평선. 지평선이. 물에 떨어지면 데미지를 안 입어야 되는데.
물에 떨어져서 데미지 입더라고. 나도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배가 두 개나 있네요. 아하, 여기 무역선도 있어. 아하, 좋았어. 일단 중립가드 있는 데로 가서. 그죠, 이렇게 높은 데 떨어지면 또 아프죠. 근데 원래 게임이 이게 참 물에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없어. 같이 장난칠 사람들이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 아, 지키고 있네. 두 명 지키고 있네. 그래서 전장군이 지금 어허. 전장군이 지금 어허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내려갈 거야. 자, 중립가드 있는데. 예. 자, 웃음 표시를 한번 해주고. 웃음 표시를 한번 해주고. 아름다워. 뭐 같이 웃어. 한번 잡아야지. 나 근데 얘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일단 방향을 잘못해갖고. 가나요? 가나요? 천 잡아요. 천 잡아야지.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아 이거 빨리 빨리 이거 떠야 된단 말이야. 떠야지 날 못, 공격 못한단 말이야. 떠야 된단 말이야. 자, 30초. 아, 30초.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나 뭐 안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공격 안 하지? 가만히 있었는데. 길막하고 그랬나? 난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왜 중립가드가 가만있지? 자, 다시 한번. 계속 죽네요. 아,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거 뜬 다음에 이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떠오르게 한 다음에. 나 언제 되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라가죠. 가드 앞에서 장난을 쳐야겠다. 2시, 아니 12시 26분인데요 30분 되면 이제 동대로 갈게요. 아, 유료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죠?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됐습니다. 유료. 배는 없네요. 배는 없어. 이렇게 싸우고 있네 열심히.
중립가다 좀 이상해. 나 카메라 켰는데 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어, 저 빨간 날틀 있네? 저거 PC방 날틀인가? 어허. 예, 또 왔네요. 아이, 저 배치 보는데. 또 왔어. 춤이나 한번 쳐주면서 1점수 나가죠. 1점수 웃음 한번 날려주고.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 여기서 얘를 내가 죽여볼게요. 한번 자 떠오르게 한 다음에 어 뭐야 어디서 누가 아, 경비병한테 죽었어. 아, 아깝네. 잡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네. 경비병이 나 못 치는데? 떠 있어서. 왜 그러지? 여기 등대 위에서 때릴까? 등대 위에서 때려볼까, 여기서? 이상하네요. 어, 아니 떠 있으면은 못 치던데. 얘가 경비병 얘가 활 들고 있나? 희한하네 이거. 한 명만 잡고 가자. 한 명만 잡고. 아 활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 가자. 아 이거 빡쳐서 안 되겠어. 한 명만 잡고 가자. 오 막 12,000인가 들었어요 데미지가. 깜짝 놀랐네. 안 보이는데서 잠깐만 안 보이는데서. 뺑글뺑글 돌아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오호 무역선 또 왔어. 무역선이 좀 빠른가 봐요. 그죠? 오케이 저 무역선 비웠다. 빨리 가자 빨리. 물 넘쳐야 되는데. 이때야 빨리. 제발. 오케이 탔어. 자자 뛰어. 제발. 제발 몰라라. 오케이 모른다. 이거 알이 뭐지? 급선해. 안 되나? 아 올라타서 안 돼. 저 올라타서. 알았어. 아 올라탔네 좀. 아.
야야야야 올라 올라 어 발목기 발목기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냐 어떡하냐 튀어 기절했어 아아아 아, 이거 뭐야 뒤도록인가 뭔가 했는데 튕겼네요 오케이 우리 편 들어왔다 아 이거 뺏을 수 있었는데 아 날라왔어 아 뺏을 수 있었는데 무역선 뺏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